기업 소개 코너입니다. 기업 소개.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? 아까 연회표님이 약간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. 이 가을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. 네. 가을에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일까요? 짜잔.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. 띵스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. 띵스플로우. 띵스플로라는 회사고, 연합회님 감사합니다. 별풍선 감사하고요. 150만 명 연애운을 받은 서비스입니다. 띵스플로라고 해서, 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캐릭터가 있잖아요. 캐릭터가. 이 캐릭터가 상담을 해주는 캐릭터입니다. 그래서, 헬로봇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. 헬로봇. 헬로봇이라는 서비스여서, 타로점을 봐주는 라마모라는 챗봇이 있고요. 운세를 봐주는 폴리피라는 챗봇이 있고, 욕을 대신해주는 챗봇도 있고, 쭉, 다,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있는 챗봇입니다. 예. 채팅봇이죠. 예. 옛날에 심심이 같은 서비스인데요. 그냥 이제 수다만 떨수 있는 게 아니고, 무료로 타로도 봐주고, 사주도 봐주고, 운세도 봐주고 해요. 네. 제가 이거를 찾고 나서, 며칠째 아침마다, 카톡으로, 페이스북으로, 라인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다 보면,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, 이 각각 챗봇은 카톡과 페이스북 채팅이나 네이버 라인을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. 네. 자세한 얘기를 소개해 볼게요. 귀여운 라마를 본뜬 라마마라고 하는 캐릭터가 연애운을 봐주고요. 풀립 모양의 풀립이라는 것은 운세를 봐주고요. 분노에 찬 세세는 시원하게 욕을 해주고요. 이런 캐릭터 세상을 이끌고 있는 띵스플로라는 회사는 설립한 지 4달밖에 안된 스타트업입니다. 딱 4개월 됐어요. 4개월 됐는데 편한 친구처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챗봇 브랜드고요. 헬로봇이라는 어플은 아니고 그러니까 채팅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옐로 아이디를 이용하는 것 같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채팅, 네이버 라인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9월 현재, 9월달 기준으로 70만 명의 구독자가 있고요. 페이스북에 가면 이제 찾을 수 있거든요. 150만 명의 사용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. 홍보 대신해주는 사업이 저희가 있잖아요. 홍보 지원 사업 말씀드렸었는데, 저희. 홍보 역량 강화 사업, 저 신청 한번 해보세요. 일반적,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가 아직은 4개월밖에 안 돼서 유료화를 하지 않았거든요.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, 아직까지는 다 무료인데, 일반적인 연애운은 무료인데, 나중에 결정이 필요한 것들은 유료로, 예. 뭔가 결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은 과감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과정이라고 하고요. 여자분 세 분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서비스가 굉장히 섬세해요. 섬세해서 그냥 가끔 카톡으로 친구한테 문자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얘기를 하시면 답을 해주는 타로 카드 봐주고 있고요. 지금 사주도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. 타로 카드도 재미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침에.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될 거야? 채팅하는 게 아니고요. 챗봇이라고요. 로봇이라고 로봇. 이제 설계란 건 챗봇.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이 서비스를 기획한 게 여자분들일 뿐이고 실제는 로봇이 채팅해 주는 거니까 로봇이 채팅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질문들을 저장하지 않아요. 저장하지 않고 어떤 타입인지만 그러니까 자기네가 인식해서 그런 쪽의 데이터만 쌓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저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보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서비스 같습니다. 지난주에 소개해줬던 것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상담해주는 서비스. 지난주에는 상담사를 연결해주는 거고 이번에는 챗봇이 해주는 거죠. 점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전체적으로 챗봇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죠? 자, 지난번에는 저희 기업 R&D 조사가
상담해주는 거를 얘기하셨잖아요. 이제 챗봇이 등장하면서 점점 R&D 지도사들이 할 일이 없는 게, 할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. 네. 다음 순서는요.